며느라, 내 아들과 이혼하고 새 출발할래? 아이고, 이봐. 아, 이게 이런다는 거야. 내 아들과 헤어지고, 이야. 어, 네. 예. 내가 우리 영감을 그때 와서 씹었잖아요. 30년 동안 나를. 그 생가부를 시켜놓고 그러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 김일성 독재보다 더 심하게 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DNA가 조금은 안 가겠습니까? 그 밑으로 아들이 진짜 아들을 내가 억수로 잘 키웠습니다. 뭐 학교도 제일 좋은 학교 리라국민학교에다 대원외고에다 고대에다가 스피트 스케이트 대표 선수까지 대박. 그리고 인물도 억수로 잘났지. 나는 아들 그 키울 때 막 세상에 제 아들을 키우면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키웠는데 장가를 탁 보내고 나니까 이 아들이 며느리 속을 너무 마시기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같이 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들이 아무래도 막 진짜 마마 보이라서 지 홀로 서기가 좀 잘 안 돼요. 지금도 여행사 사장인데 여행사가 요새 됩니까? 뭐 태국,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이렇게 전부 다 뭐 여도 사장하고 이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지 마누라를 또 도수 공방을 또 시키는 거야. 또 이거는 30년 아니고 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어머야, 어머 그건 돼. 그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내 그 대를 이어가지고 마누라를 고생하는 기라. 그러니까 아이고. 며느리가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하기 전에 3년 전에 우리 영감이 탁 30년 동안 살다가 돌았단 갑니까? 네. 근데 그 돌아가지고 집에 와서도 왕촌으로들 회사 가가지고도 아들 직원들 다 모아놓고 내가 이 회사를 다 운영할 테니까 우리 아들 흉을 막 거기서 뒷담아 버렸는 것 같더라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태국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회사에 왔는데 오니까 직원들을 앉혀놓고 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내가 다 한다 하고 막 이러니까 아들이 아침 비행기로 왔다 저녁 비행기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딱 갔는데 딱 카톡에다가 엄마 너무 죄송해요.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몸 건강히 잘하고 계세요. 딱 그거 한마디예요. 그러고 가가지고 지금은 올란가 내일은 올란가 한 달 있다가 올란가 두 달 있다가 올란가 한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니까 가슴 두근거리는 병이 생겨가 밤 12시가 탁 내가 앉아가 맨날 며느리하고 전화해가지고 야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또 불러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 고마 우리 아들 1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네 이혼하고 네 청춘 팔짝 고쳐서 가라. 아들은 내가 키울게. 그리고 우리 며느리 울면서 어머니 나 아들하고 같이 살래요. 어머니하고 같이 살래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빈말로 해도 나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어떻게 그 새끼를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다. 너무 미안하다. 그랬는데 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밤에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얼굴이 열이 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분노 조절이 하나도 안 됩니다. 영감을 딱 보면 막 아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제 영감이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어떻게 했나 이 생각까지 한창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과일을 갖다가 제가 원래 양장쟁이였었거든요. 과일을 잘 드는 거를 집에 몇 개 있다고 과일을 갖고 밤 12시에 밑에 내려가서 머리를 탁 잘라버리고 어머. 과일을 갖고 가슴을 탁 찔러려고 제정신도 아니지.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지가 죽으면 어떡할 낀데. 그래가 막 딸내미가 와서 말리고 울고 불고 막 그래가지고는 죽지도 못하고 기타를 새벽에 가서 미장원에 가서 쇼카트를 평생 처음으로 그냥 남자 머리같이 잘라가지고 했는데 아들이 계속 연락이 안 해. 1년 반 만에 아들이 온 거예요. 어머.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태국에 내가 세 번을 찾아갔거든요. 세 번을 찾아갔는데 세 번째 갔을 때 내가 공항에서 탁 비행기 타기 전에 다리를 탁 붙이고 앉아가지고 막 누가 보든지 말든지 대성 통곡을 하고서 이곳을 내가 다시 안 오리라. 어떡해. 아들 찾으러 다시 안 오리라.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제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올 때 친구가 하나 같이 갔는데 같이 안 갔으면 나도 안 오고 싶어요. 솔직히 모든 게 다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탁 그냥 카톡이 와서 엄마 너무 미안해요. 너무 오랫동안 엄마 속을 너무 많이 새겼어요.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네 살지 마라 오거든. 그래도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몸 안 상하고 살아만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며느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며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뭐 남은 게 있어서 이제 아들인데 줄 목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들은 믿고 줄 수는 없어도 며느리는 믿고 줄 수 있다고. 아, 변호사님 여기 계시니까 그 재산을 우리 아들한테는 안 주지만 며느리에게 주겠다는 거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이런 게 다 증거로 확인되는 겁니까? 아,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데 확실하게 하려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 영어를 자꾸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서 여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제 물론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며느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말씀하셨겠지만 그게 며느리를 더 힘들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변호사 명함을 며느리한테 이렇게 싹 주세요. 벌써 뭐 두 건을 했네. 그럴 때는 네. 선생님 그때는 정신이 반 정도 나가가지고 발을 땅에 디뎌도 디디는 것 같지 않고 막 그냥 날카롭고 분노 조절도 안 되고 이런데 내가 변호사 명함을 어째 주겠습니까? 말로 해도 벌벌 떨리더라고요. 지금 근데 저희가 이제 쭉 들었으면서도 네. 아 이거는 진짜 선생님이 이게 그냥 착해 보이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짜 저도 귀한 딸인데 싶어서 그 말씀이 나오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 동치미 식구들도 보면 우리 김봉현 선생도 나와서 우리 며느리 잘 들어와서 맞아요. 아들 쳐들었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예. 자랑 좀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아 며느리 자랑? 아, 예.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서 잘 알아요. 통이 조금 못 커. 좀 작아. 근데 내가 이제 전셋값밖에 안 줬는데 그것을 탁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자기 집을 갔더니 좀 있더니 좀 큰 걸로 조금 더 큰 걸로 네가 결정이냐 했더니 아이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그들 이게 며느리 힘이야. 아~ 그래서 속으로 참 대견한 아이를 내가 데려왔구나. 우리 아들이 못하는 것을 채워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대견스러워. 그래서 만일에 우리 아들이 또 하나 있어도 저런 며느리를 내가 또 찾을 것이다. 엄마한테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다 다정다감하고 그러지 그냥 어머니 어머니 이것만 찾는데 그거 갖고 그거 갖고는 세상 살 수 없다. 그렇죠. 네, 혁주마담님은 어떠세요? 아, 저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웃을 일이 없었는데 네. 우리 아들이 이제 40이 됐잖아요. 네. 올해 결혼했잖아. 네. 항상 걱정을 했어. 우리 아들은 언제 결혼해나. 그런데 또 있잖아. 아기가. 네. 그냥 항상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제가 혼자 살까 결혼할 수 있나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좋은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좀 철들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 좀 많이. 네. 아, 남편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희 남편. 예, 네, 만나고 결혼하고 난 그 사람은 아 얘기하지 마요. 결혼하고 난 그 사람은 아 얘기하지 마요. 아니 왜 그래? 뭐 내 세울 게 없는 무슨 말씀을 안 그래? 내가 결혼하고 내 남편이 철들었다 이런 거 아니, 없나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연년생 키우면서 공장 일을 했어요. 예. 지금 40년 넘게 하는데 예. 제가 지금 안 한 지가 3, 4년 됐어요. 그동안 제가 다 저기 노력해갖고 다 같이 하셨잖아요. 같이 하셨잖아요. 우리 저 사람은 맨날 벌어가지고 안 좋은 거 맨날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맨날 울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9년 차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했어. 야 아빠들 뚱뚱하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칠리야 이게 칠리야 순진해갖고 제가 대꾸를 못한 거야. 소리만 지르면 그냥 하나 얻고 하나 손에 잡고 맨날 옥상 가서 울고 내려와요. 그러면 승현이가 엄마는 맨날 우냐고 왜 옥상 가서. 근데 이제 이렇게 살다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제가 막 술을 질러버렸어요. 이게 나온다니까, 나온다니까. 막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냥 눈이 동그랗고 막 놀래니까. 아니, 통쾌하신가 봐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나서도. 며칠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또? 예. 네. 아직도? 무슨 어떤? 무슨? 어디, 뭐, 금방 1시에 가니 어쩌니 하면 내일 5시간 돼도 안 오는 거야. 그 동네 호프집에서 네. 그 사장님들하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가서 식사를 하셨으면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네. 밤늦게 11시, 12시에 또 밥을 차리라는 거야. 와, 그니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밥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밥을 차리셨어요? 안 차렸죠. 안 차렸죠. 아니, 해결을 해고 와야지. 밤늦게 무슨 그렇게 하냐고 이제 습관을 들이려고. 아, 습관을 버릇을 굳이. 그래도 또 이제 왔어, 습관을. 예예예. 예, 예. 당신이 또 잘했다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예. 그 제가 소리를 확 지르고 확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더니 저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큰 소리만 치지. 예. 저기 힘을 하나도 없더라고. 아, 힘이 더 세세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며느리랑 사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며느리가 너무 훌륭한 아이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도 철들게 하고 너무 잘 사는 거 보면 너무 좋다 이러는데 너무 잘한다 했더니 아들은 그대로인데 며느리가 너무 잘 나가. 잘 나가. 너무 잘 나가서 오히려 아들이 기죽을 정도로 잘 나가거나 그러면 그거는 또 좀 신경이 쓰이지 않으시겠어요? 어느 쪽이세요? 좋은 일이죠. 더 좋은 일인가요? 이건 다 좋다고 할 텐데. 내 아들이 삶이 편한데.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서 상황을 좀 바꿔서 선택할 수 있어. 아들이 잘 나가는 게 좋다? 아니 난 그래도 며느리가 잘 나가서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좋겠어. 며느리가 잘 나가는 게 좋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 잘 되면 좋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이쁜 것 같아. 안 그래요. 둘 다 딱 비교해놓고 잘 나가는 애 이쁘고 좀 덜 나가는 애 안 이쁘고 그래요. 그렇지. 아들이고 며느리고. 그렇지. 근데 바람되면. 아니 근데 저희 집을 보니까 저희는 이제 결혼 9년이거든요. 좀 있으면 만 9년이에요. 근데 한 4년은 제가 돈을 진짜 거의 못 벌었고, 그러니까 김원효 씨가 이제 혼자 벌어서 새 가정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은연 중에 저한테 약간 돈을 벌라는 식으로 네, 어머님이 이제 조금씩, 왜냐면 이제 저도 멀쩡하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 직업이 내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이. 아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간절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일이 들어와야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이제 5년 차에 접어들면, 4~5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제가 돈을 이제 많이 벌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고, 이제 제가 지금 꾸준히 이제 남편보다 잘 번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어머님 바람이 이제 우리 며느리도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였는데 네? 사실은 이제 며느리가 더 훨씬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아닌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어. 어머님은? 엄마들은 내 아들이 잘 버는 게 좋지. 그런 식으로 주변에는 아우 며느리가 또 나왔더라고.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또 우리 어머님이 동치미를 매주 보신다. 어머니! 근데 우리 같은 직업은 옆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제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들 많이 보는 홈쇼핑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혹시나 옆에서 네. 주책맞은 아줌마가 아유 아들 그 기운을 다 뺏었나 봐 어쩌고 이런 생각까지 도배를 해 막 이런 예. 소리를 하면 근데 뭐 예, 우리 어머님 제가 복덩이라고는 하시니까 예예. 아 근데 우리 원효 씨도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예. 근데 엄마들은 확실한 건 내 아들이 잘 버는 게 훨씬 좋아요. 배우자 마다님은 어떠세요? 전 며느리가 잘 나가요 좀. 아 진짜요? 왜요? 아니 아무래도 좀 든든하고 왜 그러냐면 아니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아드님이 네. 며느리가 잘 벌어갖고 오면 그리고 아들도 벌고 아들도 벌고 그런데 네. 근데 그게 아들은 그냥 취미로 벌고 네. 아니 근데 그게 야 지금 아들을 위해서 야, 최고다. 아들은 조금 시험하고 며느리가 능력 있는 피곤하고 안 나갖고 막 이러거나 그런 의미세요? 아 나 또 예.
다르다. 게 네. 우리 며느리에게도 용돈을 벌더라고요. 저는 오. 처음에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걸려? 알버실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하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걔가 뭐를 하는지도 몰랐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난 척 안 하고 남편한테도 잘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발 뒤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엄마가 아들 가진 엄마 입장인지 항상 그래 선정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칭찬은 해주지만 아들이 우리 아들이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자리를 잡아야 내가 더 편할 것 같다. 며느리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저 며느리한테 뭐 이렇게 돈을 받아 쓰거나 이래본 적이 없어요. 아직 나도 내 능력은 되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아들의 그 자리가 잘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우리 석분의 마담님은요? 저희는요, 아들이 돈을 아무리 잘 벌면 뭐 합니까? 며느리가 집에서 잘 쓰고 잘 살아야지, 살림을. 그러니까 아들이 뭐 여행사 하면서 칠랑팔랑거리고 돈 많이 벌일 때는 진짜 많이 벌었지만, 며느리가 그 알뜰히 해서 챙겨가지고 전기세도 에어컨 나간다고 조금밖에 안 틀고 막 이렇게 알뜰히 사는 거 보면, 잘 벌어가지고 아들이 간수 못하는 거 보다가 며느리가 잘 챙기는 게 돈 버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그러잖아요. 우리 저 양반은 관리를 못했어. 근데 저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아들과 본인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네. 이 집에는 나하고 둘이 영감 교육시키는 거 맞아요. 또 하이파이브, 또 하이파이브. 영감 교육시키는 거 맞아요. 또 하이파이브, 또 하이파이브. 김명호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